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수입 촬영을 세차를 해봤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6시간이라 세차 친구와 함께 신속하지만 꼼꼼하게 세차를 해야 했습니다. 오염도가 심하진 않았고요. 선루프 위에 워터스팟과 거친 도장면 상태에 타월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 정도였고 수입 차량답게 휠과 타이어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매트를 걷어내고 게러지인 만큼 자유롭게 실내 열건을 사용해 실내에 숨어있는 먼지들까지 끄집어낸 뒤 청소기로 실내 청소를 했습니다. 실내 부직포 재질은 다이슨 청소기에 침구 청소 노즐이 제격이지만 브러쉬와 청소기로 쓸면서 청소한 뒤 거친 브러쉬로 결 모양을 내주니 한결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실내 오염도 많지 않은 상태여서 매트를 집중적으로 세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발매트는 물을 적신 뒤에 실내 세정제를 분사하고 브러쉬로 문질러 오염물을 분리하고 고압수로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뿌려주었습니다. 매트 건조기가 있다면 말리는 게 조금 빠르겠지만 젖은 매트를 널어서 말리는 데는 오래 걸리는 편이라 실외에 널어두었습니다. 매트를 빼놓은 상태라 신발을 벗고 탑승해서 실내 먼지와 손자국들을 실내 세정제로 지웠습니다. 수입 차량 휠 타이어 세정은 처음입니다. 철분 반응과 분진이 어마어마해서 세정하는 맛은 좋지만 이걸 매번 세차할 때마다 하는 것도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제동도 잘 되고 회생 제동도 되면서 분진도 적은 제 차량의 휠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휠 밑에는 넓고 굵은 휠 스포크에 사용하는 걸 제대로 느꼈습니다.
휠하우스 브러쉬는 안 그래도 불용인데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부직포 재질이며 불용 브러쉬인 것 같습니다. 휠하우스에 매번 고압수만 뿌려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철분 해볼까? 팩스, 이게 팩스거든. 철분 제거제를 제일 처음 뿌려봤습니다. 바닥에서 철분 제거제 보라색 반응이 많을 테지만 도장면에서 얼마나 반응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에스푸마 팩스와 오토그루밍 철분 제거제를 반반 뿌려봤는데 팩스보다는 오토그루밍 제품이 조금 더 철분 반응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pH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파이어볼 pH3 제품으로 폼 도포, 카샴푸 미트질, 클레잉으로 어차피 간단한 폴리싱을 할 거라서 알칼리와 중성은 건너뛰었습니다. 한 번도 틈새 세정을 하지 않았을 차량이라 오랜만에 브러쉬도 꺼냈습니다. 미트 세차를 한 바퀴 돌고 나니 프레임 미트와 카샴푸를 적셔 손으로 거친 도장면을 확인하면서 클레잉을 했습니다. 색상이 크레용 화이트라 자세히 보아도 클레이 미트 데미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클레잉을 해주고 나니 한결 부드러워진 도장면과 유리로 금세 바뀌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코팅과 더불어 가장 쉽고 빠르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클레잉 작업입니다. 타르 제거제를 타이어 뒤쪽과 하단부에 분사한 뒤에 기다렸다가 고압수로 헹궈졌습니다. 일일이 타월로 제거하는 게 완벽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형식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유리만 유막 제거제로 유리를 정리했습니다. 손으로 하기엔 정말 힘든 작업이지만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면 가볍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시간이 짧은 문제로 나머지 유리는 그냥 탈지 후에 바로 코팅하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니트릴 장갑을 낀 손에서 하얀 김서림이 장풍으로도 나옵니다. 습식 코팅제로 코팅한 후 드라잉하면 되겠지만 빠르게 진행하려고 바로 드라잉을 했습니다. 역시 친수 도장면은 송풍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타월로 물기 제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짜자잔. 가지고 있는 폴리셔를 모두 꺼내 테스트 겸 사용을 해봤습니다. 파이어볼 오리는 컴파운드도 사용해보고 바토카와 픽시도 비교해보고 패드와 컴파운드 조합도 바꿔가며 작업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품을 선호해서 마키다 그라인더에 피닉스 듀얼 헤드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루페스 무선 5인치 폴리셔를 구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 도착하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바토카 S4는 여러 용도로 사용해보고 있는데 픽시의 절반 정도의 만족도를 보여주면서 가격은 4분의 1 정도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악재와 커팅패드로 하는 폴리싱이 빠른 시간 안에 그럴듯한 작업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차량이면 패드 데미지가 남을 것 같지만 색상이 흰색에 가깝다 보니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 타협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살짝들은 말은 못해. 그래가지고 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한 거야. 아, 예. 처음에 샀을 때 솔직히 검은색에서 살짝 한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늦은 점심을 먹고 썬루프 유리에 지워지지 않는 워터스팟을 말벌 컴파운드로 시도했지만 지워지지 않아 워터스팟 리무버로 없앴습니다. IPA로 전체 유리에 유분기를 모두 없애고 발수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테스트가 마무리될 고가 발수 코팅제 비교 제품 중에 성능이 인상적이었던 하이퍼쉴드 발수 코팅제로 모든 유리에 발수 코팅을 했습니다. 머플러도 카프로 메탈릭 컷으로 광을 내봤지만 사틴 금속 재질이라 비포 애프터의 쾌감은 낮았습니다. 무광이네. 유광이면 좀 괜찮을 텐데 사틴이네. 티가 안 난다. 이제 필 코팅, 플라스틱 코팅, 왁스. 오케이. 휠과 플라스틱 트림에는 글라스킨 세라믹 아머 플러스로 코팅했습니다. 긴 지속성으로 색감과 코팅이 오래가도록 코팅했고 타이어는 이번에 구매해본 D2 광택 오일로 드레싱을 했습니다. 타이어 광택제 리뷰 때문에 항상 스펀지 어플만 사용하다가 브러쉬를 사용하니 많이 새롭습니다. 고생했다. 나머지 수고하고. 고맙다 진짜. 다음에 또 연락할게. SUV 또. 알았어. 글라스킨 제품은 도형면엔 얇고 작게 적은 양으로 도포를 해야 하지만 플라스틱 트림은 코팅제가 두텁게 올라가야 색감도 올라가고 지속성도 높은 편이라 아낌없이 뿌려주었습니다. 타올로 마무리 해주면 매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단 마스크는 꼭 착용해서 케미컬을 마시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분사하면서 뿌려져도 타올로 닦아주면 코팅도 되니 타올로 꼼꼼히 버핑하면 되는 쉬운 작업성을 보입니다. 오늘의 LSP는 지속성이 긴 제품들로 골라서 코팅을 했습니다. 두 번 이상 버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 전후 도장면은 디아만테 슈퍼 부스터 플러스 유성 왁스로 코팅하고 틈새와 도어는 루나 무락스로 코팅했습니다.
발수 코팅 후에 오래 두었더니 약간의 잔사가 남아있어 유리 세정제로 완벽히 지워지지 않았고요. IPA로 지우니 깨끗하게 얼룩이 지워졌습니다. 잔사가 남는 건 젖은 타올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건조한 새 타올로 교체하는 게 좋은 해결법일 수도 있습니다. 널어놓은 매트는 5시간 만에 마르질 않아서 에어건으로 물기를 털어내주고 차량에 넣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루프 안쪽을 세정 못한 걸 이제서야 세정을 했고요. 뒷유리 세정하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틈새 물기가 한가득이었습니다. 허겁지겁 틈새 세정을 하고 안쪽 유리를 세정하고 나니 6시간이 소요가 되어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동세차와 출장세차 업체에 맡기지 않고 부족한 세차 지식으로 직접 셀프세차만 한 차량은 역시나 수월이 거의 없었습니다. 패클이나 철분 제거, 휠타이어 세정만 제대로 하신다면 완벽히 차량 관리를 잘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수입 SUV 차량을 세차해보니 국산 세단 차량이 관리하기가 정말 쉽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흠집 좀 많지? 생각보다 진짜 깨끗하던데요? 네. 크기 크네요. 어? 크기? 광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깨끗한데? 그렇게 코팅해놨습니다. 몇 오래 걸리죠. 두 달 걸리죠. 2달? 왜냐면 저 앞에 찍은 것도 있고 퇴근하고 저녁마다 해야 되니까 조금씩 오래 걸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갑시다 그러면. 네. 푹 쉬세요. 네. 최근 설 연휴도 있었고 백업 하드디스크를 실수로 포맷하는 바람에 복구하는 시간이 걸려 영상 제작과 업로드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퇴근 후 밤마다 열심히 편집해서 빠른 업로드에 힘을 쓰고 있으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